자, 안녕하세요. 카자크TV의 일상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오팀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 해볼 거. 요즘에 아주 뭐 그냥 자동차 리뷰어들 아주 그냥 자동차 회사들이 아주 그냥 입안에다가 아주 자갈 물리려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덤벼들었더만. 나도 이제 리뷰하는 사람인데 옆에서 그런 걸 탁 지켜봤을 때 과연 이게 뭐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좀 그렇긴 해, 여러분들. 항상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다시피 뭐 자동차 회사를 굳이 뭐 이렇게 깔라고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아, 여러분들. 내가 오직 하면 내 차가 화제나도 나는, 여러분들 BMW를 대변해주고 있었잖아, 여러분들. 막 나보러 막 대변인이냐고 막 그러잖아. 왜? 내 차에는 별로 안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어떻게 내 또 아직까지도 그게 뭐 발표가 되지도 않아, 여러분들. 뭐 이렇다 저렇다. 어차피 그 중고차들이 불이 난 거거든. 괜히 그냥 언론에서 수입차 못 팔아먹게 하려고 그 한 거니까 길들이려고 뭐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뭐 그런 게 있겠지. 저도 뭐 이게 리뷰한다고 뭐 이거 구독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꼴랑 이제 한 3-4천 명 되려고 이제 되고 있는데 꼴랑 뭐 요거 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도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게 자기네 차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도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너무 갔어 인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같은 저도 자동차 리뷰를 하는 사람이지만 보면은 졸라 꼴대기 싫어 막 그런 거 보면은 자동차 졸라 막 까대고 있어 지도 자동차로 돈을 벌어먹고 뭐 어떻게 됐던 그 뭐 자동차 회사를 막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뭐 차가 막 마치 뭐 대단히 막 결함이 많은 차인 양 막 그렇게 지 차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남의 차 제보받아 그건 언론이 하는 일이고 언론들이 할 일이고 물론 지금 미디어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많이 이제 개인들한테 넘어왔고 누구나 이제 쉽게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SNS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기자들이 할 일을 이제 개인들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자동차 리뷰한다고 깝죽거리면서 저도 깝죽거리지만 적당히 정도껏 해야지 여러분들 아니 그 사람들도 뭐 자동차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겠어? 아니 어떤 회사가 시끄러울 걸 알면서 만들라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문제될 걸 알면서 만들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요 아무데도 그런 데는 그건 이미 만들 때서부터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놈들은 그건 사자들인 거고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받은 자동차가 결함 저도 리뷰하고 그러지만 이거 봐봐 여러분들 리뷰하는 사람들 기자들도 차 사가지고 고생하잖아 결함이 생기고 소소한 문제들이 다 자기 기준에서 그게 이제 차가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래서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고 자동차 회사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AS라든가 이런 것들을 응대를 안 해주니까 이제 거기서 열이 받는 거지. 그거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리뷰하는 애들이 너무 멀리 간 애들이 있어. 막 마치 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막 마치 뭐 지가 뭐 이 자동차 회사의 모든 걸 뭐 바꿔보겠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뭐 그 자동차 타면은 큰일 나는 양. 내 얘기하잖아. 내 BMW 불나고 뭐 해도 지금 5년, 6년 아주 잘 타고 있다고 내가. 내 리뷰에 맨날 그런 거 보여주잖아. 성도껏 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물론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자동차 회사들한테도,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신차가 나왔는데, 막 이럴 때 나쁜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남의 집 그 잔칫날 왜 굳이 그 나쁜 소리를 해. 지도 거기다가, 그 자동차 소식을 올릴 거면서. 예, 저는 웬만하면 그러잖아. 내가 직접 타가지고 운전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거리낌 없이 다 얘기해드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내 난 대본도 없이 하잖아요. 그거는 뭐 어차피 뭐 내가 직접 타보고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표현해주고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차량 구매하실 때 그렇다고 막 나쁜 얘기를 막 집중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제 리뷰를 보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거 일자일자이 다 있는 건데 제품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단점인 게 어떤 게 장점으로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 사리 분별력이 있긴 해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개돼지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개몽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리뷰의 기준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를 뭐 대변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옹호해 주려고 하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자동차 신차 소식을 전달할 때는 장점 10개 중에 아쉬운 점 한두 개 요 정도 그냥 얘기해 주고 끝내는데 막 처음부터 그냥 막 어떤 애들 리뷰 보면은 막 정의감에 불타 막 보면 그런 리뷰는 안 봐. 그냥 걸러버려, 그런 거는. 이제 아예 보지도 않아, 그런 거, 여러분들. 그거 봐라. 그 제네시스고 뭐고 막 그런 차들, 현대차 문제. 딴 사람들은 또 잘 타고 다녀, 여러분들. 당연히 그 현대차 많이 팔렸는데, 그러면 그 중에 그 보수하게 또 문제 있는 차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물론 자동차 회사도 그 열불 안 터지게 잘 그거를 응대를 해주고 열 안 받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현대차랑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거 한 적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트라제 같은 거 타고 다닐 때, 우리나라의 그 안티 시대가 온 자동차 안티, 포문을 연계 이 트라제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자동차 회사도 뭐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자동차법이 우리나라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에서도 굳이 변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수입차들도 와가지고 만만하게 보는 거야, 우리나라를. 차 팔아먹을 때.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나라 이제 국산차들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만큼 자동차법도 이제 개선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이제 차량 교환 환불이나 이런 것만 이제 확실하게 해주면, 현대차도 이렇게 시끄러워질 이유가 없어, 이제. 품질 관리 비용을 뭐 자기네들도 책정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럼 뭐 3조씩 갖고 있대잖아, 그거를. 신차 나오면. 근데 가급적이면 무상수리로 다 돌리려고 한단 말이야, 얘네들은. 오는 사람만, 찾아서 들어오는 사람만 고쳐줘야지 그 품질 관리 비용이 세이브가 되니까 지네, 그런 게 다, 이윤으로 그, 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콜을 강제적으로 할 때 의무도 없어. 한국에서는 권고사항이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알아서 하게끔. 이래놔버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를 만만하게 생각한다니까? 이걸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법. 이런 걸 소비자들이 자꾸 이제 해야 된다고. 현대차가 이제 인증 중고차로 진출한다 그랬잖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차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한결 수월해질 거야. 사실 이제 지금 막 이런 차량 결함이 생겨가지고 막 여러 가지들 막, 막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이러잖아, 여러분들? 보면은, 나중에 다 뒷구녕에서 여러분들 차량 교환해주든지 환불을 해주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왜 그럼 그거 다 서약서를 써야 되거든. 비밀 유지 그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론으로 통해서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러는 거지. 비공식적이든 뭐든 해주고 있다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해주는. 우리 일반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도 마음에 안 들면 가가지고 바로 바꾸고 그러잖아. 아무 말 안 하고 바꿔주잖아. 근데 이게 몇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세 번 고장나야지 와가지고 중대한 것도 결함이어야지 해준다는 등 막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질려서 나가 떨어지게 소비자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법이 권고사항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당연한 소비자 권리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회사를 막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법안을 그거 할 수 있는, 자동차법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거를 해서 변화를 주게끔 해줘야 돼. 조금 이제 아마 변화가 올 거라고 이제. 왜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문제 있는 차들은 현대차가 다 이제 리퍼 형식으로 고쳐가지고 품질 좋게 좋잖아. 일단은 신차로 받아가지고 약간 결함 있는 거 손만 보면 자기네들은 부품 수급이나 이런 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싹 바꿔가지고 깨끗하게 워런티까지 넣어가지고 상품 퀄리티 좋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팔로 쳐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나 이런 것들이 환불까지는 모르겠지만 차량 이제 교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해주려고 할 거라고, 현대차도. 그런 변화가 이제 앞으로 있을 거야,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 제 얘기가 틀렸나 이제 보라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게, 당장 한순간에 되진 않겠지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왔다는 거야. 왜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전차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안 풀어주면 안 되는 시기가 왔거든, 지금. 제가 옛날에 예견했잖아. 수입차 이제 엄청 싸질 거다. 지금 제타와 같은데 봐봐, 여러분들. 지금 폭스바겐 엄청 지금 차가 없어서 못 판다니까요, 여러분들. 멕시코산이든 뭐든, 중국에서 만들어 온 거든 막 이제 엄청 싸게 이제 들어올 거다. 우리는 국산차하고 별 차이 없게. 그게 이제 시대가 왔다는 거지, 지금.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왔잖아, 여러분들. 결국에. 그래서 지금 막 수입차들이 오히려 더 싸졌어. 할인받고 막 이러면 오히려 국산차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벌써 보급용 자동차에도 2천만 원대 차가 나왔는데, 수입차가. 이제 자동차 리뷰어들도 적당히 해야 된다, 여러분들. 너무, 자동차에서 막 들들들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차에 문제가 있으면 절차 밟아가지고 정확하게 고지시키고 들어가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자동차 회사들도 큰 소리 안 내고 이러면은 알아서 해줘.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웃기는 게 지랄한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완전히요. 가만히로 알고 이른다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해야지 이제 시끄럽게, 그걸 해야지만 이제 해주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동차법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강제를 해줘야 돼. 권고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이제 차량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차를 도저히 탈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러면, 그 얼마나 열불 터지겠냐고, 여러분들. 차 시야 몇천만 원 주고 진짜 큰맘 들여가지고 샀는데, 신차로. 이 차도 안 바꿔줘. 정 떨어지거든. 이 차가 한번 말썽 피우면은 새 차 사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거든, 나도, 여러분들.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리뷰어라고 그냥 시야 막 떠들면 안 되지, 여러분들. 그거 막 떠들면 안 돼. 여러분들 이 자동차 리뷰하는 거 내가 뭐 이제 가끔가다 뭐 기자 판매 사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들. 개 중에 그런 인간들도 있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런 기자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이제 밥벌이니까. 신차 나오면은 그 차를 빌려 타야 되잖아.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대신해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는 일이야, 그게. 근데 이제 개중에 너무 빨아주려고 하는 애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거 안 보면 되는 거야, 안 보. 난 아예 안 봐,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 몇몇 있어, 내가.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몇몇 기자들은 아예 안 빌려주려고 막 그러잖아. 빌려줘도 막 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막 차
빨리 안 갖다 준다고 막 전화 오고 이러잖아. 일반인들 나와가지고 뭐 자기 장단전 얘기해주고 그것도 다 차파리 애들이야. 차파리 애들 여러분들 차파리들 보면은 차 리스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자영업자들 이런 거 다 차 파르는데 막 이렇게 관련 있는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차 끌고 나와가지고 리뷰하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지 차도 아닌 거 전부 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남의 차 빌려서 하면은 이게 돈도 이게 솔솔하게 이게 자동차 리뷰가 이게 꽤 많이 들어가. 일반인들 이렇게 차 빌려서 리뷰하려 그러면 뭐 새 차 해줘야 되지, 기름 넣어줘야 되지, 밥도 사 먹여야 되지. 여러분들 이 돈이 아주 만만치 않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리뷰 막 이렇게 쉽게 할 것처럼 보이니까 막 요즘에 이제 리뷰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면은 이 자동차 이 리뷰는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리뷰도 적당히 해야 돼 여러분들. 막 그 자동차 회사들을 너무 막 이렇게 깔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 여러분들. 막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봐.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막 그 자동차 회사를 막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도 자동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그걸, 소비자들도 적당히 그걸, 느끼고 그거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도를 넘었으니까, 이거 이제 줄바다 때린다 그러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이제, 센 애들, 이런 애들, 이제 좀, 독자 수도 많고 이런 애들 이제 탁 이제 잡는 거지. 잡아서 이제 길들이게 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또 소통한다고 그럴 거라고, 이제 좀 시간 흐르면은. 뭐 이제 또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변하겠다 뭐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나올 거라고. 항상 그래 왔으니까. 또 요즘에 또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장점만 뭐 주구장창 얘기하잖아. 그럼 안 믿어요 여러분들. 나는 막 이게 더 좋다 좋다 계속 얘기하잖아. 그럼 그거 안 사. 사짜하고 아닌 거를 분별을 잘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보셔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데를 찾는 거거든. 좀 공론화 시켜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좀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그러는 건데, 일반 개인 꼴랑 구독자 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막 세상 뭐 마치 뭐 대단한 걸로 뭐 바꿔갈 것처럼 특정 그 몇 개 차종에 문제 있는 걸 가지고 그게 마냥 마치 막 전체 차량이 다 그런 양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자동차 리뷰로 이게 떡상하는 방법이 다 있거든. 떡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 이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 자동차 뭐 맨날 바꿔서 타든가. 저는 이제 리뷰 쇼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별 있게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들으시라고 이제 저는 리뷰하는 거고. 내가 현대차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 현대차만 타잖아. 그러니까 나 국산차 좋아한다니까. 마땅히 또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차 외에 또 탈 차도 없어. 근데 뭐 그걸 굳이 뭐 내가 씹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타고 다닌 차에 왜 뭐 하려고 침을 뱉어. 이런 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조금 얄밉게 하는 짓거리들이 있어. 그 고객 응대할 때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쉬워서 그러는 거지. 현대차 좋아 여러분들. 타고 다니면 요즘에는 이 정도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면서 해주는 기업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나라 옵션 같은 것도 빨리빨리 도입시키고 변화도 빨리빨리 주려고 그러고 리뷰어들 뭐 입을 막으려고 막 이런다고 이게 막아지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열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냥 서로 공존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야지 또 자동차 문화도 발전하고 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이러는 거지. 왜냐면 이게 이제 자동차라는 게 이게 생명과 또 이게 직결되는 그런 저 제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이게 고장이 나고 신차 사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러거든. 왜 나만 불량이야? 왜 내 차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 한 번씩 다 이렇게 겪어보시면 그 사람들 마음도 이해는 가, 여러분들 소비자. 근데 이제 우리 리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자동차 회사도 적당히, 자동차 회사하고 적당히 상생 공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옛날에 그 팰리세이드, 브레이크, 내리막길, 후진, 기어놓고 내려가고, 막 그랬을 때는 현대차도 이렇게. 이건 자동차 회사 잘못이 아니다. BMW도 봐, 여러분들. 가짜 경유 그거 나오잖아, 여러분들. 지가 주유소 엉뚱한 데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다가, 가짜 경유 피해 입고 가서 이제 필터만 갈고 또 나중에 2차 수리하게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회사 탓이라고 그 언론에서 그딴 식으로 해. 아니 그 주유소를 까야지 가가지고 주유소를 가짜 경유 집어쳤는 데가 더 잘못인 거지 자동차 회사 탓이라는 거지. 애시당초 가짜 경유를 까 집어넣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 주유소가 잘못된 거지. 주유소 가가지고 지랄을 해야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를 까든지 뭐든지 이중 수리하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지. 원래는 BMW가 그래서 그런 거래. BMW가 3,000만 원짜리 수리비 나왔다는 식으로 이런 이씨. 하여튼 뭔가 안 맞잖아 여러분들. 그게 옹호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소비자들도 맞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당근과 채찍을 적당하게 리뷰어들도 조절을 하면서 알아서 또 소비자들은 분별 있게 딱 알아들으면 돼. 대부분이 나와가지고 이거 자동차 떠드는 건 여러분들 저도 항상 이제 내 생각인 거야. 자기 생각 떠드는 거지. 뭐 알고 떠드는 거 아니라고 전부 다. 뭘 알아, 알긴 개풀 차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저는 내가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나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잘.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제가 좀 업무적으로 좀 다양한 차들을 돌려 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국산차도 특히 이런 거는 좀 많이 타보게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런 걸 리뷰해준다. 요즘 같은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이제 실제 차량으로 이제 리뷰를 안 하고 있지만 이 사자들이 많아, 이 자동차 리뷰하는. 이거 다 차파리들이거든, 차파리들. 그런 쇼에 내가 그러잖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넘어가면 여러분들만 손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뭐 말이 길어졌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까지 카네라이트 TV의 일상 시시콜콜한 이야기 드리는 비디오 중에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